어느덧 더위는 성큼 물러가고 하늘은 높아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시즌, 수초 대물 낚시의 시즌입니다. 마름이 사가 내리면서 붕어들의 활성도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마름은 삭고 부엽수초만 남아있는 그런 수로입니다. 오늘 사가 내린 마른 수초 그속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멋진 붕어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더위가 성큼 물러나서 그런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다. 훨씬 땀이 안 나고 일주일 사이에 확 틀려지는 날씨가. 갑자기 왜 난리야?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풀베기 작업을 하네. 그래도 순식간에 풀을 베고 가버리네. 아, 대표님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풀 있을 때는 바람도 막아주고 좋았는데 시끄러워서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대편성 하는데 아주 정신이 그냥 혼을 다 빼놓고 대편성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앞쪽이 골이라 수심이 앞쪽이 매다 한 3, 40 지금 턱 위로 긴데 쪽으로 올려놓은 쪽이 지금 90에서 매다 수심대가 나오는데 38대가 가장 짧은데고 거의 42대 두 개, 44, 46, 48 두 개 가장 긴 데가 50대 한 대 거의 약간 긴데 쪽으로 많이 편하는데 지금 앞쪽보다는 턱 위쪽 마름 사가 내린 빈 공간 쪽에 길을 세웠습니다. 수심도 90에서 메다권 앞쪽 지금 불회옥잠 양쪽의 끝에 입구 쪽은 약간 수심이 메다 이상 나오는데 아마 오늘 입질은 주입질은 아마 마름 사근 지금 빈 공간 쪽이 지금 수심 얕은 쪽 그 공간 쪽을 보고 대편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마름이 빼곡했던데 지금 마름은 샀고 지금 불회옥잠만 남아 있는데. 아마 붕어들이 숨어 있으면은 불회옥잠 속에 숨어 있다가 먹이 같은 거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미끼는 이게 섬유질 미끼로 지금 다 넣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강계이기 때문에 잡고기들이 꽤 많고 지렁이들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다 섬유질 미끼로 일단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이때 수초가 사가 내릴 시기 가장 먼저 사가 내린 게 이제 마름인데 마름 샀고 정을 쓰면 이제 연도 샀고 푸들이 이제 넘어지고 그러면 가을 시즌 먹이 같은 걸 하러 수초 안으로 많이 몰려들 때인데 일단 이곳은 뭐야 살치가 찌를 동동거리네. 오, 살치도 크다. 이야, 그래. 깜짝 놀랐네. 일단 마름이 사가 내리면서 지금 마름 속에 숨어있던 붕어들이 은신처가 약간 사라졌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거로 보고 일단 그래도 은신처가 적당히 불회옥잠 속에 아마 어느 정도 붕어가
바뀌어 있을 걸 보고, 그 언저리 쪽에 지금, 아마 바닥은 깨끗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입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멘트 하다가 그냥 사치가 한 마리 들어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저녁 밤낚시에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저녁 입질이 있으면은 11시까지 입질이 있을 텐데, 일단 초저녁 입질이 있어야 기대감이 있을 텐데. 약간 해가 떨어지면 쌀쌀한데, 이제 대물낚시에 쌀쌀하면서 느끼는 대물낚시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아마 쌀쌀해야만이면 대물낚시할 때 약간 더 주황이나 일단 추워도 매력이 더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조금 늦게 캐미를 끼면서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수로나 강계들이 보통 느끼는 게, 거기 크게 수온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저수위보다 수위가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주황이 한번 이어지면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오늘 주황이 어떨지 일단 밤낚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에 피크 타임을 놓쳐버렸네, 진짜. 입질이 이렇게 없어버리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뭐 11, 12도 이런 예상으로 나와 있는데, 올 가을 들어 최저 온도를 보일 것 같은데, 지금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난로를 안 피면 약간 쌀쌀한 그런 기분입니다. 초저녁 입질이 원래
피크타임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까 풀베는 트랙터 작업 여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천천히 피크타임을 조용히 지금 지나가고 상황으로 조금 이제 새벽 타임 시간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일단 초저녁 피크타임하고 11시까지 하고 새벽 시간대에 상당히 입질이 활발했는데 오늘은 조금 소란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저녁 입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높아서 올라오나 올라오나 올라 높아서 올라오나 올라오나 올라 차, 이, 에이, 크지도 않는 놈이 지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꾸물꾸물 물속에서 잠겨가지고 밤새 고생시키고 동이 터오니 한 마리 나오네요. 사이즈는 딱 턱걸이네. 아, 밤에 그렇게 꼼짝 안 하다가 약간 지금 동이 터오고 있는데 찌를 못 올리고 거의 꼬물꼬물 잠기는 그런 입질이었는데 사이즈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5초급입니다. 이제 동이 터오면서 아침 입질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밤에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활성도가 좋으리라 보고 지금 아침 낚시를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두 번째 38칸인데 수심이 한 메다 20 정도 되는데 일단 아침 첫 입질 봤습니다. 예, 지난주 와서도 이거 탐사를 했는데 초저녁에 상당히 입질이 밤 11시까지 좀 왕성하게 몇 번 들어오고 잠시 쉬었다가 새벽녘 타임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초저녁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질 패턴이 약간은 바뀐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이제 월척 만났으니 아침에 매스도 만나야죠. 자 가라. 으잇. 밤에 잘 올려줬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 입질 타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예, 지금 해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햇빛은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아침 입질 그한번 이후로 거의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원인이 어제 그 트랙터 핑계로 대보지만은 그래도 너무 입질이 없어서 아침에 지금 다시 긴 데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5.4칸 데를 집어넣었는데 어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기를 넣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저기를 넣으면 앞포인트가 죽기 때문에 일단 안 넣었었는데 지금 날이 밝아 좀 환해져서 낮이기 때문에 좀긴 데를 하나 집어넣어봤습니다. 입질이 들어오면 아마 성공이고 안 들어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루텐 미끼를 가끔 사용하는데 글루텐 미끼는 거의 외래어종이 있는 곳에서 특히 베스나 블루길 있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글루텐을 기를 때는 굉장히 제가 약간은 단단하면서 점성이 강하게 계속 주물러서 글루텐을 뭉치는데 일단 바늘은 제가 많이 쓰는 그거는 감성도 3, 4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글루텐이 바늘을 감출 수 있는 크기 콩알보다는 크고 약간 땅콩 크기 그런 크기만 딱 좋겠습니다. 일단 미끼를 한번 투척하면은 어느 정도 글루텐이 지속성이 있는가를 상당히 믿음을 안 가지고 금방금방 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글루텐 낚시를 할때 똑같은 새우 낚시하고 똑같이 채비를 처음에 넣어서 거의 아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한번 아니면 뭐 잔입질이 뭐가 있다 싶으면 한두 번 갈아주지 거의 아침에 가도 이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있으면은 아침에 그대로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루텐 낚시라서 굉장히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대물 낚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가끔 애로종이 있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미끼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뭐 이걸 10분, 20분 만에 한 번씩 빼서 미끼를 갈아주면은 대물 낚시의 미끼로 소용이 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믿음을 갖고 글루텐 미끼는 똑같이 새우나 다른 미끼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곳을 두 번을 탐사를 했었는데 올 때마다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여덟, 아홉 번까지 입질을 보고 나오면 거의 월척급 이상 시야를 하긴 하고 촬영을 들어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변수가 뒤에 풀 베는 작업에 초반에 약간 시끄럽게 시작한 그 원인도 한 가지 찾을 수 있고 아마 날씨도 올 가을 들어 아침 기온이 최저로 떨어진 영상 11도, 12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두 가지의 약간은 변수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밤에는 전혀 입질이 없고 아침 새벽에 동트면서 한번 입질을 받았는데 그것도 큰 시야는 아니고 턱걸이 어척급에 한 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기온차가 심한 그런 날씨, 밤 기온과 낮 기온이 거의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날씨입니다. 이제 방한 준비 철저히 하시고 가을 낚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